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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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쿵짝짜 쿵짝짜 따라리라라. 왜 지지야? 야 저 우리 이거 옆에 터진 거 아니야? 내가 봤어. 이 씨발놈 위장 빼는 거 똑똑히 봤다니까.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. 이런 거 안 배웠어?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찬다. 얘들아, 국소빵 잡았다. 3판 2선 최도랑님이십니다. 모십니다.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띠용. 1승인가요 여러분? 아 이렇게 또 1승을 챙겨주시다니 갑이 없네요 여러분. 역시 덕배 좀 부탁드릴게요. 하트도 좀 부탁드리고요. 다녀올게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SCV 놀고 있나요? 투팩 아머리 약화 퍼렛. 업그레이드 완료. 말씀하시죠. 아군 유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다른 데 보면 안 됩니다. 빨리 대응해야죠. 아직 추가 있네. 아, 배럭을 안 갖고 왔다. 배럭. 아 저구정 안 갖고 배럭을 안 갖고 왔다. 군유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다른 데 보면 안 됩니다. 후속 생산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흡수전 최근에 너무 안 했어. 미네랄이 이러다가 부족합니다. 진다. 이러다가 진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. 엠베가 왜 두 개냐? 아비타입니다. 거기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. 아군 유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다른 데 보면 안 됩니다. 빨리 대응해야죠. 이겼다. 단 한 판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SCV 놀고 있나요? SCV 준비 완료. 뭐야 얘 잠깐만. BBS다 BBS다. 이제 너 가질 수 있어? 아 덕배 언니 BBS예요? 어. 아 미쳤다. 아니 뭐야 얘 구서플 뭐야 얘 이 새끼. 뭐야. 에스시비 놀고 있나요? 땡내기다. 어, 그래도 할 만할 것 같은데. 아니 끝났지 사실. 아 이거 여기서 벙커 찍는 걸로 난데. 그렇지 올라가는 판단. 비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 잠깐만 이거 막히나? 아 근데 미네랄을 캐는 남는데요? 미네랄을 캐는 프로브가 없다. 이겼다! 이겼다! 와 이겼다! 이겼다! 아니 땡렉 하지 마세요 진짜로. 가만 안 둡니다 포스분들. 서플 잘못 띄어서 족될 뻔했다. 파랑 색깔 보석 부수면 어차피 생산이 안 되잖아요. 질럿하고 그거 어때요? 정확히 일정 사해가지고 그거부터 노리는 거. 아 근데 나 솔직히 그때 선생님한테 그때 이후로 처음 써본 거야. 솔직히 기억같이 멋있더라. 인정. 아 여러분 오늘 스타를 제가 별로 못했는데 혹시 스폰빵 조금 하고 어? 바쁘? 바쁘 8티어 됐다고? 바쁘야 뭐하니? 메인 언니 하우이. 8티어 신고식 맞았니? 단판 100개 할래?
아니 언니. 아 잔인한 사람. 자라나는 새싹을 이렇게 밟아도 되는 거야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아빠가 그래도 현명한 선택을 했네. 빠르게 토스로 넘어가는 거 잘한 거야. 레인 언니 나 펼 생각에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겠지? 여기 아닌가? 맞네. 기다리느라 힘들었네요. 아 마인으로 나 괴롭힌다. 양악한다. 존나 아파. 아 아니 마인으로 나 개괴롭혀. 아 진짜 이거 이 언니는 더 악랄하잖아. 아, 왜 아직도 알아?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. 야 근데 아비토를 맞아? 내 아비토 어딨어? 멜리 바꿔라. 답부는 저 안에서 뭐하고 있는 걸까? 아니 답부야 뭐하는 거야? 어 뭐야? 와 리콜을 여기다 했어? 이거 밖에 방법이 없어. 상상도 못했네. 상상도 못한 정체. 아니 상상도 못한 정체. 언니 아프야 들어와봐. 언니가 훈수 한번 더 줄게. 언니 근데 뭔가 왜? 신난 것 같은데? 앞으로 가는 척만 하면서 시간 끌면서 뭐 지뢰 탕발신만 던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서 A few minutes later. 뭉텅이로 있어도 뭉텅이로 있는 게 아니면 자기 거 탱크. 언니 토스 잘알이네? 왜 이렇게 잘알이야? 토스한테 맞아봐서 그래. 어허. 토스들한테 맞아서 배운 개념이야. 언니 개꿀팁이다. 역시 테란 대스승 김레인. 너 테란 아니잖아. 나 토스 혐오증이 있거든. 아 근데 테라는 난 언니처럼 26시간 그럴 자신이 없어. 내가 진짜 열받았다는 게 뭐냐면 거긴 못 찍겠는데 여기. 아 존나 짜증나. 웬만하면은 지들끼리 그냥 길 가다가도 길 막 쳐보고서는 거긴 못 찍겠는데 여기 이러니까 게을받아서 못하겠더라고. 아트샤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. 김덕필 취직 성공 상대 후리님 마음에 가고 단단히 하자. 기권 되나요? 7티어 속력 그렇게 하고 얘기 들어보고 또 할게요. 그럼 될 듯? 힘듭니다. 백대형. 현실적으로 여러분들. 아 백대형 너무한다. 아닌가요? 나 1경기라고? 아 구라치지 마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아, 일단 위치는 테란이 좋아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이거 좀 애매한데 질러 생까기 각이잖아 무조건. 아 제발 등대. 지금 약간 멘탈 나간 것 같은데 약간. 어 지금 움직임 보니까 좀 멘탈 나갔어. 근데 원래 테란이 이렇게 한번 꼬이면 진짜 한없이 꼬여가지고 너무 빡세. 아니 내가 얘기해 줄게 영민아. 아니 뭐 주차하는 게 죄야? 아 이건 아니구나. 어, 아니 이거 역풍분 나. 어 좋다. 어 그래서 대박. 오 야, 잘한다. 본전 들어가. 어 마인 봐. 아 좋았다.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. 이거 이득 봤어 마인. 아니 이러면 이거 다 다시 유리해졌는데. 야 드라곤도 오다가 죽었어. 또 영환이 앞에서 메카닉 증명해야지 또. 그 오늘 좀 머쓱하네요. 가자. 메인이 지고 오면 영환이가 피드백 좀 해줘. 제가요? 제가. 아 네. 이면 이거 얘기해주면 안 돼? 메카닉으로 모닝이가 박하닉 하라고. 야 경민아 네 일 아니라고 졸라 편하게 얘기한다. 아니야. 나 이길 거야. 나 이길 것 같아 지금. 아 그리고 레인님이 잘하는 게 탱크 시즈 모드 하면서 천천히 가는 걸 잘해. 어, 뭐야 그거 잘하면 이기는 거잖아요. 여기 그냥 근데... 얘는. 느려 그냥 원래 그냥. 근데 너무 오래 걸려 그게.
야 근데 마인 잘 박아놨다 딱 들으면 이렇게. 어 야 들어와준다 들어와준다 개땡큐다. 블록킹 잘했다? 블록킹 잘했다? 어? 박았다 진짜 제대로 박았다. 야 이겼다 야, 뒤에 땡겨와야지 뒤에 땡겨와 그냥 이제 풀고 퉁퉁으로 되는데 이제. 인구수 우리가 15가 많아. 뭐야 김레인 메카닉 성장했어 그새. 이형아 넌 틀렸어 라고 말하고 있는. 야 진짜로 이만희 빼곤 다 이기겠다 메카닉으로. 와 희한증에 자체질 뿌리네. 어 이거 드라점사 드라점사. 아 좋다 이겼다 아, 가자. 아 메카닉 잘하네. 아 저 우리 이거 역배 터진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김대인이 잘한다 잘한다 잘해. 근데 진짜 영환이 앞에서 지기 싫었던 것 같아. 그렇죠. 쇼앤 프루브하고 싶어하는 게. 야 근데 이거 사실상 에일리 보여줄 게끔이다 이게 지금. 그러니까 이거 쇼앤 프루브야. 토스전 메카닉은 진짜 개잘하네. 아 이 과정에 와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 봐. 와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메카닉은 벌처 잘 써야 되는데 지금 레이님이 벌처를 너무 잘 쓰시는데 처음부터? 아까 그 초반에 그 안마당 3벌처 풀어보자고 컸다. 어 근데 질렀다고 이거 탱크 다 잡힐 수도 있겠다 잘하면. 근데 질렀어 이상한 데 떨어본다. 와 역시 CK에서 미다스를 뽑아라 역시. 뭐야? 왜 지지야? 왜? 뭐야? 와 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려. 와 역시 뭐야? 개깔끔했는데? 이 한마디 하던데요 덕씨? 벌처를 너무 잘 쓰네. 저 왜 이긴지를 모르겠어요. 벌처 잘 써서 이긴 거예요 그 게임. 아 진짜요? 큰 판에 강하시는구나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다행이다. 엄마는 마더님 정말 누가 보면 스타일이 우승한 줄 알겠어 덕씨. 아니 저 한 번도 못 이겼어요. 뿌리님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. 아 진짜?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. 방금 게임으로 봤을 땐 그냥 평소에 이기듯이 그냥 가볍게 이긴 느낌이었는데? 저 손... 아 근데 덕씨 스타파에서 왜 이렇게 귀여워졌냐? 이 양반 원래 이런 캐릭터 아닌데? 개웃기네? 아 가블린 게임 보시죠. 아 영환이 왔어. 우리의 히어로 영환이 왔어. 클틀맨 저 어땠어? 영환님 와 잘하십니다. 이게 다 레이님이 기세를 잡아준 덕분 아닙니까 특경이부터. 아 정말 잘하시네요. 어 둘이 뭐야 스위트해. 아 사실 예전에 앙금이 남아 있었는데. 오늘 많이 풀렸습니다. 제가 경솔했네요 그때는. 아니 근데 아니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. 아니 영환이 진짜 착해. 눈치가 좀 없는 거지. 맞아요 아까 전에도 레인이 메카닉 잘한다니까. 아 그 메카닉 잘하지 이만이 빼고 다 이기네 이러셨어요. 하블리님 그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됐는데. 도대체 누가 눈치가 없는 건지.